하나님, 우리 오송 참사 피해 영혼들을 하늘에서 품어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유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품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함께 건강과 장수와 젊음의 복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같이 본국의 홍수 소식을 전해 듣고 이탈리아 총리는 G7 회담을 하다 말고 급거 귀국을 했지만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홍수 수해 피해 소식을 듣고 우크라이나로 없던 일정을 만들면서 내가 한국으로 귀국한들 달라지는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대통령이 목자의 심정으로 국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올바른 대통령을 이 나라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하와이로 떠나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엄청난 곤혹을 치렀습니다. 왜 곤혹을 치렀는가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디올백 사건의 실체를 변명과 기변과 뒤집어 엎는 이런 옹졸한 논리를 가지고 그 혐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변호사를 통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활용해서 저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동안 서울의 소리가 보도했던 내용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것을 제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기자들한테 해명을 하고 다시 분석을 해주고 인터뷰를 하는 등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복도에 나 말고 다른 대기자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접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을 5개월, 6개월 동안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으로 인정하고 있다가 이번 검찰 수사에서 우리 서울의 소리가 그 동영상 원본을 제출했더니 그 동영상 원본에는 김건희 측에서 봤을 때 천만다행으로 이 머리 윗부분으로 찍히지가 않았어요. 머리 아래만 대기자들이 찍혔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우리 대통령실 직원이고 대통령실 경호원이고 이런 사람들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주장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이틀 동안 그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다시 고화질에 캡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성 대기자가 있었던 옆에 있던 두 개의 쇼핑백이 서류가 들은 게 아니라 선물이 들은 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 캡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신라 면세점 가방도 서류가 가득 들었다고 궤변을 늘어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아날로그 시대도 아닌 디지털 시대에 서류를 쇼핑 가방 3개에 들고 매일같이 보고하는 여사의 전담 비서가 그 멀리 용산에서 서초동까지 와서 그것을 보고할 리도 없고 우리가 제시한 적견 일시를 조율한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문자메시지도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우리에게 제출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긴거리 윤석열, 윤석열 긴거리는 복귀를 품고 국민을 향해서 하이아나처럼 달려드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진작에 가르침 뱉는 영상을 보여줬어야지 저것들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래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가르침 뱉는 영상은 차마 우리가 배려를 해서 아직 상영을 안 했더니 저것들이 기가 살아서 저렇게 노략과 거짓을 일삼는다는 그런 지적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공격해야 할 영상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국힘당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판하는 그 녹취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것은 아직 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심정으로 자기들의 그 모든 지은 죄와 혐의를 부정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죠? 용납하지 맙시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 들려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번 26일날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최은선, 최재형, 권오수 이런 이름들이 열거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김건희, 최은순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문회에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 윤석열 김건희의 부정부패와 무능과 또 국정농단을 낱낱이 국민 모두에게 제가 폭로할 작정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힘차게 구호를 외칩시다. 해병대여 일어나라!